자, 오늘 할 게임은 괴이징어군 2. 예전에 괴이징어군 1탄을 꽤 예전에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제 몇년 만에 그 2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본 괴담들이 이 게임 속에서 등장할지 무척 기대가 아니 될수 없는데요. 연출 시나리오 나우. 농담 같지 않은 무서운 이야기를 참고했다고 하네요. 이 창을 가운데 놓을까? 히무로 씨 사건입니다. 어디냐? 그 카즈로 가문의 부인에게서입니다. 특무과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본인과의 연락은 취해졌나? 아니요. 아무튼 그녀는 꽤 다급한 목소리였고 지금은 걸어봐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한다. 따라와라. 네. 카지로 이후 저주받은 일족의 후예였죠. 코브레, 그런 표현은 쓰지 마. 네가 그 기분에 대해 뭘 알아? 아, 코브레가 이름이구나. 전 잘 모르죠. 또 괴이 현상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는데 태연하게 돌아가니까 이 모양이잖아요. 동정은 못하겠네요. 말 조심하라고 했을 텐데. 슬슬 현장에 도착한다. 정신 바짝 차려. 네. 코토리바코. 코토리바코. 괴이 현상 특유의 안 좋은 공기로군. 히무로 씨, 조심하세요. 어쩌면 벌써 다른 희생자가 나타났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전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엔 연락 주세요. 총을 조준한다. 조준한 다음에 쏘는 거야? 코토리바코 유명한 괴담 아닙니까, 또? 사악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 근처에 괴이 현상인가?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괴이징어군 2. 자, 갑니다. 코토리바코. 세이브. 진작에 세이브를 해놓을 것을. 응? 얘를 쏘면 어떻게 되나? 응? 오!
안 죽어. 어? 죽었어. 오, 총알이 그리고 무제한이야. 짱이야. 물리퇴마 가능. 총알 물리퇴마 가능. 어? 이게 뭐야? 얘 멍멍? 멍멍? 걔 맞아 이거? 걔야 고양이야. 얘 들어갈 수 있다. 오! 등록이 있다. 어! 켜졌어! 기분 탓인가? 그놈의 기분 탓. 어두워서 안 보인다. 소용없다. 어지간히 더 크다. 잠겼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럴 수가. 어, 피가 너무 귀엽게 떨어진다. 빛나는 물건이 있다. 뭐지? 병풍이다. 어? 누구요? 걔 누구요? 계속 꺼라! 항아리 안엔 액체가 들어있다. 물은 나오는 것 같다. 가스레인지가 있다. 아무런 이상도 없다. 전자레인지가 있다. 전자레인지가 기분 탓인가? 손님들 접대가 아주 훌륭하군. 자동으로 그냥 손님 접대를. 사악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변기가 있다. 어? 잡았어요, 너. 거울에 김이 서려 있다. 세탁물이 들어 있다. 나무통이 있다. 마개는 뽑혀 있고 수도꼭지를 돌려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딱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군. 어? 아까 잡았는데 못 잡은 게 있나? 어디 보자. 그럼 요거를 쏴? 어허. 1편 초반에 나왔던 그 집이냐고요? 1편이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그러게 1편을 오! 저기 있다. 나이스. 밑에 또 있나? 읍구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나? 그
그렇지. 아주 좋았어. 카즈로 씨? 할아버지였어? 내 말 들리나, 고구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와라. 무서운 건가요, 그 사람? 의식이 몽롱해져 있어.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강했던 것 같아. 제 말 들리십니까, 카즈로 씨? 아르코가 아직 안 해. 뭐라고요? 그 상자, 그것은 응축된 지옥. 도대체 무슨 일이죠? 카즈로 이오씨. 틀린 것 같아요. 하루코인가? 이대로 내버려 둘 순 없지. 어떻게 하죠? 등록가에 지원을 요청할까요? 아니, 지금부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우선 너는 이분을 병원까지 옮겨드려. 알겠습니다. 그럼 히무로 씨, 오전 2시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멤버를 모아서 재돌입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 주세요. 잠깐만, 여긴 뭐야? 아, 아까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라고요? 그래. 마토님 어서오세요. 오! 발자국이 생겼어! 마치 이리 따라오라는 듯. 어? 어디 갔지? 어, 손바닥이. 이거 뭐야? 2층으로 오라는 소린가? 낚였나? 젠장. 천사 레지나님 어서오세요. 만화랑 교과서. 정년기의 아가씨라고 해야 되나? 어, 저기 뭐가 반짝인다. 하루코의 열쇠를 찾았다. 뭐지? 어, 뭐야? 뭔데? 덤벼, 나에게는 무한 리필 총이 있다. 쫄지 않아. 사실은 성부시켜줘야 되는데 소멸시켜버린 거인. 도장. 된 거야? 된 거지? 2층이겠지? 2층? 왠지? 이것이 그 상자인가? 판도라. 할보? 위험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 그 집에 있던 인형인가? 책이 쌓여있다.
이불이 잡혀있다. 낙서만 잔뜩 있다. 이건? 응? 우리 집이니까. 현관 오른쪽에 열쇠가 있고 책이 있는 곳에 어딘가에 물음표가 있어. 하루코가 그린 것인가? 아, 괴담이라도 한번 듣고 올 걸 그랬나? 지난 사건에서는 장롱 안에 몸을 숨겨 괴이현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딘가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군. 지금은 전부 뒷전으로 미룬다. 적어도 그 아이만은 데리고 나가야 돼. 어떻게 그냥 가요? 아니면 괴담을 한번 듣고 와? 그냥 갈게요. 현관 오른쪽에 여기 아닌가? 이쪽인데? 아이고 메리골드님 지금이 어? 찾았다! 아 기둥 뒤에 있었어. 아 이게 기둥 표시였구나. 아 메리골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리골드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메리골드님 슈퍼 채팅 만원 지금이니 감사합니다. 짜짜짜 짜짜라 짜짜짜라 짜짜짜짜짜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있는 쪽에 뭐가 물음표가 있었단 말이야? 여기 어디 책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상하다. 어? 객실에 열쇠를 세웠다. 뭐지? 등불이 있다. 닫혀있다. 어째서 안 열리지? 제대로 된 물건은 들어있지 않겠지. 금색의 장식이 채워져 있다. 오, 반짝인다. 렌치를 찾았다. 으이! 작은 불성. 별로 만지고 싶진 않다. 아무도 없다. 문은 왜 열린 거야 그럼? 조금 전에 생긴 것인가? 렌치로 뭐? 으! 불 켜졌어. 잠깐만. 어. 부자연스럽게 불타고 있다. 렌치로 뭘 하는 걸까? 어? 사용한다. 뒷문에 열쇠를 주었다. 저장 나 어디에 했지? 얘 너무 빨라. 잡았지요. 귀신 나올 때는 저장이 안 되네. 근데 나 지금 뭘 얻었다는 거지? 뭘 얻었죠? 열쇠였나요? 총알 무한대인 거는 너무 좋아.
승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승천 총알이에요. 승천건이야, 승천건. 아시겠어요? 뭐 해야 돼, 이제? 어? 어, 뒷문 열쇠. 자, 저장하고. 한방에 주님 곁으로, 그쵸. 하... 히토시는 괜찮으려나? 괜찮아요. 그는 카가시가 아니니까요. 뭐 임마? 맞고 싶냐? 하하, 농담이에요. 뭐 걱정하실 건 없어요. 여태까지 그를 봐왔으면 잘 알잖아요. 전혀 모르는구만 너는. 괴이 현상에는 경험이나 법칙은 안 통한다고. 어둠 안을 파헤쳐봐도 끝없이 어두울 뿐이라고. 마음 편히 보여서 좋겠네 너는. 아, 마음 편히 보여서 좋겠네 너는. 아니요, 카가시도 이래저래 많이 봐왔구나 해서요. 이름이 헷갈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어? 여기로 나왔네? 육포 좀 자르면서 본다고요? 그럼 나도 좀 줘. 자르지만 말고. 주술의 일종인가?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운의 불출. 방대한 자료다. 입 벌리라고요? 아, 입 벌리면은 뭐 들어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불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불이 안... 뭘로 붙이라는 거야 그럼? 와, 뒷문으로 나왔는데 그런 다음에 이 밖으로 못 나가. 이 집에 봉인되어 버려서. 어? 나가네? I'm sorry. 쓸만하겠군. 크로우바. 어, 못 나가 했는데 내려왔어. 와, 이 정해진 길로. 그렇지, 디딤돌을 딛고 내려와야지. 무식하게 여기서 뛰어내릴 생각하니까 그러지 멍충아. 아, 왜 내려가냐 또. 그래서 크로우바를 어디다 쓰냐고요. 줄로 굳게 묶여 있는 거를 풀면 안 돼?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 다시 들어가야 되나? 저 개 쏘면 어떻게 돼? 아, 또라이인가? 크로우바를 어디다가 쓰나? 크로우바를 어디다가 쓰나? 화장실을 뚫으나? 아, 나 그 물음표 그걸 해결하고 싶단 말이지. 여기 물음표. 분명히 이쪽에 물음표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신경 쓰이는 물건이 없대. 에이씨. 힝요. 아, 그 2층 거긴가?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 보고. 2층 가봅시다. 2층에 좀 낡은 문. 아이도 뭐가 있는지 몰라서 물음표. 글을 읽을 줄 모르나? 이 책, 책 뭐지? 여기 책이 왜 있지? 보지도 않을게? 그냥 이런 느낌인 건가? 설마. 크로바, 아, 역시.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가네 아예. 오, 라이터를 찾았다. 이걸로 이제 불을 붙이면 되는구만. 뭔데 뭔데? 저 손 아니야? 와메 와메. 어, 살짝 쫄았었나? 우와, 불을 한 방에 피우네. 얘는 왜 안 돼? 어? 뭐지? 뭐지? 우우! 뭔지 모르지만 됐어. 어, 찾았다! 고급스러운 단지. 나는 왜 고급스러운 과자를 읽었냐. 여기 있었구나, 하루코. 어라, 오빠는 분명. 그래, 그때 이후로 처음이네. 어라,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설명은 나중에 하지. 일단 이 집에서 나가자. 네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셔. 할머니? 할머니가 맞았군요. 앗, 무슨 일이야? 대굴대굴놀이, 대굴대굴놀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 건강이 나빠져서. 설마 그 낡은 상자를 말하는 거야? 맞아. 역시 그 상자랑 연관이 있는 건가? 하루코, 일단 이 집에서 나갈까? 응, 알았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집 평소와는 다른 게 확실하게 느껴지네. 애가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와이어 커터.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 감금돼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깜짝이야. 빨리 와. 마트 갔다 왔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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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가자. 뭐 맛있는 거 사왔나요?
뭐야? 뭐지? 봐. 여기서 양진이 있어. 그 현상이 악연인가? 와, 얘 회피도 하네. 두 마리가? 또 있냐? 신의 컨트롤까지는 좀. 요, 무척 수고가 많으시군. 그래, 여러 가지로 굉장해서 말이지. 아무래도 간만에 성가신 일이 생긴 것 같아. 오, 그 참 재난이구만. 뭐 이야기는 적당히 들었다고, 코구레라는 신이 꼬맹이한테. 그 멍청이 나불나불 짓거리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서 하루코는 무사히 데리고 온 게 확실하겠지.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그래, 지인의 방에 재우고 있어. 딱히 외상은 없고. 굿잡. 가즈로의 할머니도 생명의 이상은 없어 보여. 이것도 네 덕분이야. 꾸준 일이군. 설마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이야. 수고하십니다. 너도 온 거냐, 기리사키? 코토리바코야. 역시 그런가? 코토리바코? 도대체 뭔가요, 그건? 정확한 내용은 아직 불명이지만 도쿄의 유파에서 수렴한 주술 중 하나야.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자 안에다가 암컷 등 동물의 내장과 피를 채우고 거기다가 어린아이의 신체 일부분, 손가락이나 피를 올려 제물이 되는 살점은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아. 아이를 몇 명이나 희생했는지에 따라서 상자의 이름도 바뀌고 저주는 비약적으로 상승해. 1보 1명, 2보 2명, 3보 3명, 4보, 5보, 6보, 7보. 8명째인 8보는 코트리바코의 극한이야. 아까 8보였지 않았어? 저주를 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 코트리바코를 걸고 싶은 상대의 집에 직접 보낸다. 곡물이라고 칭하거나 문지방에 들여놓거나. 최악의 선물이네요. 이 저주의 결과는 여성과 아이에게 미친다고 해. 저주에 걸려버린 본인은 배와 창자가 천천히 찢어진다고 하지. 일가 파멸도 손쉽게 가능한 이 주술력은 그 시대에 혈통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야. 그 세대에 말 그대로 코토리바코. 그런 물건이 어째서 그런 집에 있었던 걸까요? 카즈로는 원래부터 주술의 일파? 먼 옛날부터 원한을 사도 이상하지 않지. 그리고 그것을 카즈로 하루코가 꺼내버렸다. 틀림없을 거예요. 상자와 저주가 깨어난 계기는 주술사의 피를 이어온 그녀들의 원인이겠지. 하지만 어째서 이 타이밍에 깨어난 걸까? 참,
성가신 이야기네요. 그대로 산속에 틀어박혀 지내면 참 좋을 텐데. 고구려, 정년기의 아가씨들에게 그건 말이 심하잖아. 그런가요? 그래, 그만한 이유가 있는 아이들이니 히토시가 지금까지 돌봐줬단 말이야. 오, 이무로씨는 이무로씨 치고는 드물게도 사적인 감정이 있으시군요. 사적인 것뿐이야. 남은 일을 정리하고 오지. 저는 어떻게 하죠? 이건 내 임무다. 너까지 말려들 필요는 없어. 자기도 생각하는 게 있는 거야. 저 녀석은 자기 나름대로 그 아이 친구를 내버려 둘 순 없는 거겠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군. 뭐,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다. 으이야! 헤헤헤이. 뭐지? 저장하란 소린가? 어, 저 뭐가 있는 것 같은. 아니, 야, 여기서 나오는 건 반칙이지. 이 좁은 데서. 저장했지롱. 아, 여기 아닌데? 나스케떼, 여기서 저장해. 다 죽겠대. 못 도망가지. 덤벼. 좋아, 좋은 위치. 좋은 위치. 좋은 위치. 나이스. 다섯 개 때. 단산 조각이 나 있다. 다시 그 얼마야? 엄마야. 아니 잘 쓰라고, 딱 쓰라고. 아이 어이구. 야, 이거 되게 어렵다. 조준하기가.
역시 그런가? 이 코트를 받고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위험한 물건이야. 평범한 방법으로는 너무 위험해. 이 상자에 꿰어 근처의 유령들이 모이면서 이곳의 변형도 더욱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겠지. 그에 따라 일어난 괴이현상의 연동은 코트리바코를 거듭해 강렬한 저주로 승화시키고 있는 건가? 악순환이야. 일단 여기서 가장 성가신 녀석을 처리해볼까? 결국엔 처리를 뭔가 해야 되겠군. 저도 아까 베이글에 크림치즈 하나 발라 먹었었지요. 아까 여기 끝에 하나 있었지 않았나? 여기 위에 있었나? 어디 있었지? 여기 아닌데? 아까 어디 있었는데? 성가신 녀석 아까 그 내가 죽인 개 아니야? 아닌가? 아, 으이. 좋아. 성가신 놈 하나 처리. 저 위에도 한번 가볼까? 어? 죽었어. 그죠? 이거 내가 죽인 거 아니야? 헐, 죽은 거 맞죠, 얘? 캬! 오, 왜 자꾸 삐, 삐, 막 이런 소리 안 나요? 나 맞나? 삐, 삐, 막 기계음 같은 거? 아! 안 남은 다행이고. 사물쇠가 걸려있네. 가봐야 되나? 응? 피가 스며들어 올라갔어. 바람아! 직선으로만 오지. 지그재그로 오고 있어. 으으! 잡았다. 어? 어, 위층이 있었구나. 들어가야지. 와, 이거 뭐야? 뭐지? 나가지도 못하는데? 바보야.
거기 움직이지도 않는데 거기를 왜 가가지고 부딪혀서 죽냐. 아 바보 원킹이야. 아 아니 이게 나는 한 칸만 움직였거든? 근데 저기까지 가지네. 아 내가 멍청한 게 아니었어. 그러면 쟤를 건너편에서 잡을 수 있나? 아 되는구나. 되는 거였어. 아 이거 그냥 거미줄이구나. 난 무슨 까신 줄 알았네. 뭐 여기서 조정이 안 돼? 된 거야? 내려가면 되는겨? 아 여기 다락방이구나. 가보자 다시. 성가신 녀석들을 없애고 왔습니다. 예? 예? 뭐지?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아 여기서 로프를 사용할.. 아니 로프를 입수해야지! 다다미방에서 로프를 입수하래! 그 다다미방이 어디냐고! 다 다다미방 아니야? 다? 다 다다미방이잖아. 다 다다미방인데? 그래도 다다미방이고. 빠루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방? 이 전 방? 여기? 이건가? 아! 이씨! 와 미친 내가 수도 없이 돌아다녔는데 와 너무한다 진짜. 이렇게 될 줄은 알아. 이렇게 어이없을 줄은 알았으나 진짜 너무 어이없다. 와 그리고 이걸 입수했어도 여기서 이걸 사용할 거라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아? 아, 일단 공략 이제 더 찾아보지 마시고 이 다음에 또 막히면 제가 볼게요. 지금 열어놨으니까 막히면 제가 봅니다. 이게 로프였던 거야? 아 파이프가 아니라 나는 저게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게 파이프인 줄 알았는데 로프였구나. 감사합니다 마토님. 중요한 문서인가 보군.
아, 야, 그 물음표가 이거였어? 이제 그 물음표의 정체를 알았네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아, 세상에. 이거를 옮겨서 저 위에 있는 거를 왠지. 그렇지! 뭐야, 못 내려가. 아, 내려갔다. 에! 개 빨라. 와, 대박, 대시해. 빨리 끝내자. 다른 게 깨물고 있어. 자, 이제 작은 열쇠로 그 상자를 여는 거지. 짜증나게 하네. 우와, 피 범벅이 됐네 아주. 공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나? 슬슬 정리하지 않으면 위험하겠어. 으! 타이머 틀이라니. 그렇지. 부적을 찾았다. 가지러 간 물의 물건인가? 코트리 바코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시간이 흐른다. 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잠겨있다. 뭐지? VSKA. 뭐? 우와, 엄매. 미쳤다. 컨티뉴. 야, 씨, 이걸 어떻게. 총을 그냥 주지 말지. 총이 있는 게 더 싫어. 아, 맞아.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오지. 우엄네. 우씨.
우후. 우후. 아이씨. 어? 아, 시간 맞다. 여러분 뭐야? 공략은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잡는 게 좋겠다 이런 거는. 이게 게임 진행에 있어서 막히는 것만. 여기선 컨티뉴 하시겠습니까? 안 나와. 어서오세요. 저 정도 안 돼요, 여기서. 아이씨. 왜? 왜 잘했는데? 나 겁나게 잘했는데? 내가 가사 맞았나? 아, 손가락 아파, 씨. 어? 왜 총 안 쏴? 아이씨. 아! 옆으로 가서 밑으로 간다는 거는 그냥 바로 그냥 맞아버리고 있지.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이 와, 빨리 와. 아니 이거 컨티뉴 해도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네? 이거 어떻게 했게? 참나. 어이 진짜. 맞나? 해치웠나? 나이스! 히토시는 이번 괴 현상을 어떻게 종착시킬 생각인 걸까? 생각할 방법은 하나뿐이야. 저주의 발생은 그 자체를 어둠 속에 묻어버리는 것이지. 어둠 속에 묻는다인가요? 마치 판타지 세계에 나올 법한 말이네요. 듣기엔 단순한 말이지. 하지만 실제로 이 세계에 만연하는 저주를 손쉽게 풀어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는 건... 거칠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거야. 저주의 대상 그 자체를 자극하면 거기서부터 비대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말 그대로 어둠 속에 묻는다.
코토리 바코는 위험한 저주이기도 하면서 아무런 특징도 없는 평범한 상자이기도 해. 대상에 가까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종류의 저주야. 힘으로는 코토리 바코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반영구적으로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둠 속에 봉해버릴 생각이겠지.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런 장소에 코토리 바코가 존재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모든 건 시간이 결정해줄 일이야. 천천히 조용하게 상자가 쓰레기가 되어버릴 때까지.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뭐 그게 알맞은 방법이지만요. 아빠 왔다. 무사히 잘 돌아왔구나. 간만에 허리가 나갈 지경이야. 유령의 집은 이제 신물이나. 그래서 괴이 현상은 전부 처리한 거야? 원흉만은 처리했어. 그 외 다른 유령도 모이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버려두는 게 가장 좋을 거야. 섣불리 자극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 장소는 봉쇄할 거야. 가치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는 못해. 그걸로 끝이야. 코토리 바코. 무서운 주술이네요. 부수면 안 되는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다니. 어느 시대에나 있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태연하게 넘어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말이지. 괴물보다 무서운 건 인간이라는 결말인 건가? 뭐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오, 그러면 어떻다는 건가요? 괴이 현상이 더욱더 약한 녀석들이지. 아, 악한. 녀석들은 인간의 지능을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 시커먼 광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세계의 절대적인 악이니까요. 1편 끝. 육학 기웃네.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까지. 컸나? 알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확실하게 마주봐야만 하는 일이야. 미코트는 모를 거야, 지금 내 기분을. 너무 무서워. 언젠가 모두가 내 앞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해서. 다들 나를 무서워하고 역겹게 생각하면서 떨어져버리지 않을까 해서. 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미코토, 약속할게, 꼭. 하지만 왜일까요? 왜 저런 겁쟁이 쓰레기들은 없애도 없애도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전 용서 못해요. 아직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눈이 돌아가기 전까진 모두 죽어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없애드리죠. 왜냐면 그것이 최고의 덕행이잖아요. 덕행? 덕질? 덕을 쌓는 행동? 아, 이렇게 코토리 바코 편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